저희가 지우는 순간. 그럼 혹시 모르니까 지수 씨까지 해야 지워야 되지 않아? 아, 이거 어떻게 해? 나 시집 어떻게 가? 되게 CF 같은데? 조금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가?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세워서? 이 방향이고, 그냥 이렇게. 오! 아픈 거 같은데? 썸팡한데? 아, 시원하다. 시원해요? 약간 그거. 눈가에 하면은 눈가 주름 생길 것 같은데? 그런가? 이거 키는 건가? 여기 뒤에 누르면 된다. 누르면 돼요. 오, 이건 약간 좀 약하다. 응, 이거는. 이거 약하달까 기계 여기만 진동이 있고 여긴 전혀 진동이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맞는 근육이 딱 없네. 다시라. 어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데.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요. 완력기 같은 거? 나의 잡티를 가려주길 바라면. 어 흐른다. 흘러요? 어머!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진동이 세다. 어 그리고 근육이 나잖아요. 그 허리 털 짜고 다시 얼굴에 오 이제 커버 생각보다 잘 돼요. 아 그래요? 잡티 커버가 주근깨가 많은 편인데 좁은 부위는 잘 안 되는데 뺨 같은 데는 잘 먹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인데 아 안 눌렀는데 끊임없이 나와. 가볍게 될 수도 있겠다. 양 조절이 힘들어요. 처음 쓰는 사람은. 도트해. 깔맞춤. 아니 왜냐면 지금 얼굴 엄청 면봉 같잖아요. 묻어나진 않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오래 두들겨 주니까 묻어나지 않고. 근데 키 어떻게 하는 거지? 뺨, 뭐 턱, 이마는 잘 되는데 코랑 눈가는 못 한다는 거? 아니 스쿼트 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미교체 시 퍼프 손상으로 인해 터짐, 누수, 토출구 막힘 등이 발생을 터질 수 있대요. CF를 한다. 그 홈쇼핑 보면 아줌마들이 얼굴에 막 덕지덕지 발라놓은 다음에 묻어나와요.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펴바르면은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기계를 키면은 그 뺨에 고루고루 발리고 시간 단축되는 느낌? 그건 참 좋았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안 좋았나 보네. 아니 촉촉하기도 하고. 피부 타입을 잘 고려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기계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진동 되게 세지 않아요? 난 좋던데. 아니 이게 뭐 얼굴 마사지 뭐 지압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화장하려고 사는 거지 이거 갖다 지압이 돼요.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러지? 뭐 사이즈도 너무 크잖아요. 뭐 가방에 이거 휴대용은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팩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팩트하고 있는 건가 이거? 왜냐면 택수 안에 그게 없는데? 아 이렇게 두 개를 아 팩트 깨질 것 같.. 아 이게 약간 물 같은 그런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은 오 좋은데요? 진동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 그 이 기계 자체의 진동은 뭐 좋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럴 정도로 좋은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자력구제 해야 된다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기계는 요거를 사용하고 근데 진짜 편하긴 해. 이건 핸드폰 진동 정도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소리도 이거는 별로 안 크고 이 정도 진동. 좋은 거는 파운데이션 다 써도 기계는 남는다는 거죠. 기계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딴 건 모르겠고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진동이 세긴 한 편이고 근데 진동 센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진동 파대보다는 얘가 확실히 강하니까 이걸 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피부 자극될 것 같다면 이거 작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원한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진동기 동시에 이제 그런 뭐지? 목공 열어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가습기처럼 그런 기능을 붙여팔면 더 잘 팔리지. 네, 선풍기, 선풍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스팀 다리미에서 스팀 다리미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기 촥촥 이렇게 나오면 쑥뜸 한다고 얼굴에. 얼굴에 쑥뜸 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네. 기계의 힘일 것이냐, 화장품의 힘일 것이냐. 네, 이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기계는 좋고, 아, 기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두드려주는 기능이. 이 파운데이션은 이쪽에서 색상을 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렴한 가면 4만 9,300원. 4만 9,900원. 5만원까지 살 용의가 있습니다. 4,5만원? 4만원대까지. 4만원대까지. 4만원대 중반. 남자로서는 기계가 신기해요, 되게.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 남자들한테 팔면 되겠네요. 요즘 화장한 남자들도 있으면. 군대에서 되게 잘 팔린다던데, 화장품. 남자용은 선크림을 넣어 파는 거죠, 비비크림이나 남성. 어, 좋아요, 좋아요. 남자는. 남자용은 파란색. 네. 그거 되게 커피 나왔네. 끝. 화장품 외의 기능이 이거 저녁 때 여자들 위험할 때 위험할 때 꺼내는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뭐 탱수야? 아니 진짜 너 가까이 와 이러고 있니? 소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간지럽다고 페이저가 있네. 커피를 붙여준다고? 놀라서 도망갔을 수 있잖아요. 페이저가 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하도 어이없어서 해가를 이어